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신풍역에 있는 양은혜 안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로드를 해가지고 저기 영상을 갖다 촬영했었는데요. 이번에 촬영하는 이유는 그 한 두세 달 사이에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갖다 여기서 일하시는 박정현 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풍역 양은혜 안에 전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부터 4월부터 2주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신규를 뜻하는 최대 수혜 지역이며 더블역세권 7호선 신풍역, 신한산전 신풍역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091세대 대단지입니다. 강남과 여의도에 있는 원스톱 신골드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9개 동이고요. 17,400 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신길뉴타운이고 위쪽에 있고요. 신길뉴타운의 최대 수혜지역입니다. 7호선 신풍역에서 100m, 신한산전에 70m 떨어져 있는 더블역세권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확보 현황은 홍보관에 오시면은 확인 가능하십니다. 토지 확보 현황, 이 제가 조서를 갖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거를 갖다 지금 홍보관에 오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믿고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철거 현황을 보시러 가겠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제는 저기 그 양은혜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실제 그 현장을 갖다 나왔습니다. 여기를 갖다 보시면은 철거 예정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철거 예정이라고 보이시고요. 예예. 예. 이렇게 쭉 철거 예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